네, 안녕하세요. 교포TV의 김교포입니다. 저는 지금 홍대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I'm sorry. I apologize. 제가 저번에 컴백 영상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번에 컴백 영상을 만들기는 좀 너무 민망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영상을 안 올리고 요즘에 뭐 했니? 네, 그거를 또 올렸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이유로 많이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제가 그냥 예의상 여러분들 구독자들이 궁금하실까봐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똑같은 내용이 아닌 거는 목디스크가 왔어요. 제가 그 여기 사진 보이시죠? 목디스크가 2, 3, 4, 5, 6번 와가지고 그렇게 등디스크까지 옮겨져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수금 병원에서 일주일에 두 번 월목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필라테스로 이제 그걸 풀고 있습니다. 그것도 월수금으로. 그리고 지금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쓰고 있는데요. 이번 달 이걸 다 끝내야 돼가지고 유튜브는 많이 못 올리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조금씩 하고 라이브도 할 겁니다. 라이브 유튜브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짬내서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뭐 매주마다 뭐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온다 이런 거는 제가 약속을 못 하고요. 하지만 저는 유튜브 아직 신경 쓰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10월, 11월? 네, 그리고 12월 중순까지는 리얼 클래스, 이번에는 위베어 말고 이제 그 수츠 아시죠? 수츠를 제가 이제 촬영을 할 겁니다. KBS 장동건님 출연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제가 수츠 미드를 가르치면서 다시 이제 위베어 말고 다른 미드를 강의하게 됐어요. 그래서 10월, 11월 촬영이 바쁠 테니까 그때도 자주 못 올리겠지만은 제가 말한 것처럼 짬내서 최대한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다른 유튜버들 보고 계시고요.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뭐 English in Korean, 마이크 엘리엇 들으시고, 그리고 요즘에 또 그 핫한 유튜버들 또 많아요. 그쵸? 뭐 올리버 쌤도 있고 뭐 그런 쌤도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사람 말고 비추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즘에 아주 핫한 그 영알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분은 좀 뭔가 관종 느낌이라고 할까? 네, 자기의 그 의식을 너무 좋아하고 교육보다는 좀 이 attention whore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attention whore, 네, 그 관종이라는 뜻인데 그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교육적으로는 좀 제가 추천하지 않아요. 좀 너무 엔터테인먼트 쪽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피하시고 다른 컨텐츠를 그냥 보고 계시면은 제가 꾸준히 가끔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Okay? So 그리고 헐 대박. 대박. 그 유튜브 하신 그 김교포 씨 맞으시죠? 안 그래도 지금 제가 네. 홍대에서 컴백 영상을 좀 컴백 영상 아닌데 아 카메라야 예. 예 지금 반갑습니다. 지금 리코딩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좀 안 좋은 얘기 들려가지고 아니 무슨 걸어오다가 되게 제 얘기요? 아니 저 좀 나쁜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잠깐만 끝. 네, 안녕하세요. 교포TV와 영알남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지나가다가 나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기 안 해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연기가 아니라 우리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영알남 구독자님들 막 벌써 이제 안 좋아요 눌를 이제 그 준비를 했을 건데 막 댓글 얘가 뭔데 질투하냐 네 아닙니다. 근데 솔직히 질투하는 게 뭐냐면은 오늘 같이 밥을 먹었어요. 와 길거리에서 벌써 영알람 씨를 알아보는 사람이 두 명이에요. 한 명은 지나가면서 영알람 이러고 이제 웨이터는 심지어 저보고 사진을 찍어달랍니다. 영알람이랑 남 씨랑 사진 찍고 싶다고. 원래 이제 같이 알아봤는데 번갈아 가면서 찍으려고 하다가 제가 먼저 찍은 거예요. 인기 있으면서 이제 겸손한 그런 거 그거면 이제 저만 이제 쓰레기가 되네요. 나도 좀 살아야지. 아까 근데 attention whore 나와가지고 잠깐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whore가 그 is it what I think it is? Whore. Yeah. Is that what I think it is? 제가 생각하는 게 그게 맞나요? 라고 지금 이제 물어봤는데 그거 답변하기 전에 그 질문에 대한 강의를 좀 잠깐 할게요. 예. Is that? 근데 물어볼 때는 여러분들 많이 기초 영어에서 배우실 건데 배우셨을 건데 that is는 그것은 못이다잖아요. That is cool. 그것은 쿨하다. That is ugly. 그러면 저거 못생겼다. 뭐. 근데 is that을 바꾸면은 그 순서만 바꾸는 거니까 이제 질문으로 바뀌는 거죠. Is that?
그래서 Is that you? 그러면 사진 보면서 이제 성형 수술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너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너 맞냐? 그러면 Is that you?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국분들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거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What I think it is. 이거를 잘 만들지 못해요. 한국분들이. 네. 순서 때문에.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비법이 있습니다. I think it is. 그쵸? I think it is는 나는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I think it is 명사 나오잖아요. I think it is 뭐다. I think it is you. 그쵸? 근데 그 명사 자리를 없애고 앞으로 갖고 오면은 What I think it is예요. 아. 내가 생각하는 것. Okay? So I like that. 나는 저것을 좋아해요. 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 뭔지 알아? What I like. 그쵸? I like that을 없애서 앞으로 당겨와서 What I like. 내가 좋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Do you know? Do you know sign? 이런 것만 하지 말고 Do you know 내가 뭘 좋아하는지? I like that이니까 뭐라고요? Do you know what I like? Do you know what I like? 비법이에요. 원어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는 하지 않지만 So do you know what I like? 하면서 So is that what I think it is?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뭘 물어봤죠 근데? 질문이 뭐였죠? Whore. Meaning of whore. Whore면 제가 생각하는 그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면 조심스러우니까. 아 그쵸. 그거 되게 어떻게 보면 섹시스트적인 되게 derogatory term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whore는요 whore 편집 짜라랑 So slut랑 좀 비슷해요. slut 그 걸레라는 뜻인데 한국말로 좀 나쁜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attention 주목의 whore attention slut이라는 거 별로 안 쓰고 attention whore라고 간종으로 많이 써요. 아, 네. 여자 남자 차별 없이 네. 네. 어쨌든 yeah. 아, 뭐 짤막하게 영화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네. 아, 영활남 씨 출연 바로 옆에 있었는데 지금 벌써 공부가 너무 많이 됐어요. 아, 예. 그래서 저도 지금 뭐라 그럴까 영알람 씨 많은 그 저도 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구독자고 영알람 씨 구독자예요. 네, 저도 구독했습니다. 아, 예전에 구독을 했고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본 컨텐츠들이 몇 개 있어요. 아 진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영알람 씨가 제 컨텐츠 봤대요, 여러분.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교포님 채널에 있는 영상을 보면서 유튜브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걸 되게 많이 참고를 했어요. 감사하게도. 네. 와. 네, 근데 이제는 더 잘해가지고 제가 이제 영알람 씨한테 이런 컨텐츠 좀 해야겠구나 배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 서로 이렇게 돕네요. 네. 앞으로 저 서로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영활남 씨가 갑자기 막 뜨면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와 이 사람 누구야 했는데 봤는데 대박 컨텐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크리에이티브하다 마인드가. 그래가지고 나도 빨리 정신 차려야겠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동기부여도 많이 주신 분이고. 근데 만약에 뜨고 있는데 그냥 별로라고 컨텐츠 했으면 이렇게 안 만났을 거예요. 아 근데 예, 예를 들어서 너무 어퍼튜니스트 아니십니까? 아니요 진짜 괜찮으세요? 좋은 컨텐츠고 저도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교포TV랑 영활남 씨 자주 만나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컨텐츠를 준비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기대하실 거 하나 사이드 논 브로맨스 기대해 주시죠. 그거 중요하지 않나요? 예, 다음에 만날 때는 제가 이제 반말로 할게요. 아. 다음에 만날 때 이제 말 놓을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스타예요. 지금 벌써 두 명이나 알아봤는데 별로 걷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한 명은 사진 찍자고 하고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같이 저랑 막 같이 찍으세요. 저도 모르는데 미안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또 웨이터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만난 김에 누구를 더 잘 알아보는지 구독자가 더 많은 영활남인가 42만 구독자 vs 6만 5천 네, 그럼 제가 핸디캡 가져가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함. 자신감. 아 기분 나쁘네. 아니 나 편지 이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평하게 해야죠. Fair play 할 거고요. 그냥 뭐 갑시다 그냥. Have fun. 핸디캡을 준답니다. 예. 자 그렇죠. 제가 구독자 6만 5천 명 영상도 많이 안 올렸는데 자주 올리시면 더 핸디캡을 저한테 줘야죠. Okay. You ready? I'm ready. Yeah. All right. Let's go on the streets. 저 유튜브에서 나왔는데 지금 컨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누구를 더 알아보는지. 이분을 아세요? 영. 개그맨. 저 알아요? 개그맨. 저요? 저. 아, 개그맨. 개그맨 아닌데요? 김교포. 몰라요, 몰라. 그 이분은 아세요? 영알람? 아. 실시간 영상 많이 떴어요. 모르시는 걸로. 일단 0대 0이죠? 둘 다 처참하게 패배를 했고요. 개그맨. 개그맨. 아, 개그맨. 심지어 난 누군지 모르고. 아, 근데 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쵸? 공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알아보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알아보면 이상한 건 아니고 신기한 거죠. 왜냐면은 그쵸, 우리 입장에서는 요즘에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고 유튜브가 네. 요즘에 인기 많고. 네. 그러니까. 다음으로 가죠. 네. 계속 뭐 롤링 하시죠. 예. 아, 여기는 홍대 한복판. 야, 여기는
야 진짜 홍대 한복판입니다. 그냥 눈 마주치는 사람 다 물어볼까요? 그럴까요? 눈 카메라를 우리를 보고 예. 카메라 먼저 들이대지 않고 먼저 예. 여쭤보고 오케이 예. 혹시 저기 질문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저 유튜브에서 왔는데요 혹시 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알아보기 컨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영화 뭐지? 예. 저 사람 알아 나 저 사람 뭐, 아, 나 본 거 같은데? 채널 기억이 안 나 이름 크크크 뭐 그 사람 본 거 같은데? 아니 그건 아니에요 영어 채널이야? 아, 영어 채널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요? 저는요 영어 채널 아니에요? 어? 저 아세요 저도? 네. 와 네, 영어 공부를 평소에 좀 열심히 하시는 관심이 좀 있으신 분이 있어요 아 영어 선생님이에요 아 진짜요? 아, 네. 오. 예? 와 어디서요? 네? 어디서요? 서울에서 학원에서 와 학원에서 리스펙 와 리스펙 야, 얘는 미국인이에요. 아 진짜요? Oh, where are you from? From Seattle. Seattle, hey, what's up? LA, Texas here. Texas. 아, 신기하다. Okay, yeah. Yeah. We were doing a contest of who do people recognize? Oh, really? Yeah, but he's winning. 지금 본 것 같아서 진짜. Yeah, yeah. 그 막 축구 관련 영상도 올리고 그랬었어요. 막 England. 여기 영알람, 네. 영알람, 영어 알려준 남자예요. 네, 네. 구독자가 42만 명. 네. 아이가 6만 5천. Still a lot, bro. 알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좋은 네. 보세요. 네. 아, 1대 1인 걸로 하죠. 아, 1대 1 맞죠? Thank you. 1대 1 맞죠? 야, 핸드캡 좀 줘요. 저 영어라 씨 계속 먼저 알아보고 있잖아. 어. 와. 이거 찍고? 세상 K-pop 문화죠. 이게 젊음이다. 살아있네. 야 용인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막 걸어다니는 것밖에 없는데 여기 진짜 살아있네. 이제 서칭 헌팅. 아 이것도 힘들다. 무겁죠? 네, 무거우니까. 아,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I'm fine. 사실 여기까지 중간 팩트.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 물어보면 알아. 아, 물어봐도 모르겠. 물어볼 자신이 없어요. 모를까봐. 또 민망한 질문이기도 해요, 이게. 그쵸? 그러니까 나 알아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저분 안녕하세요. 알아본 거임? 근데 이거 누구를 알았다고 누군지 모르겠어. 2대2 네, 누군지 알아본지 모르겠어. 일단 2대2 하는 걸로. 예. 네. 2대2 서 있을까 그냥? 아 그렇죠. 차라리 서 있는 게 나을 그쵸? 수 있어요. 사람들은 움직이고 저희도 같이 그 따라서 움직일 필요 없죠. 우리가 움직이니까 부담될 수도 있나 그럴 봐요. 그럴 수 있죠. 네. 저렇게 각을 잡고 서 있으면 올 것이다. 오케이. 민망하네. 아, 괜찮습니다. 저는 알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해요. 재밌죠? 네.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죠.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유일하게 알아봐주신 알아봤어요? 네. 아! 아직 기회가 있어요. 저 혹시 촬영해도 돼요? 네. 그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이게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모자이크. 네. 모자이크 안 하면 저 보수할 수 있으니까. 그 뭐지? 김경포 알아요? 네. 아시는 분 손. 아. 3대2. 3대2. 자, 여기 알아요? 네. 3대3. 자, 여기 아시, 영알람 아시는 분. 다행이다. 3대3. 다 몇 살이에요, 지금? 16. 16살이면은, 뭐지? 몇 학년이에요? 중3. 아, 오케이. 공부 화이팅 하시고, 홍대에서 잘 놀고. 예. 네. 다음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구독자예요, 둘 다? 네. 아, 진짜요? 네. 야, 왜 이렇게 유튜브 많이 이러네요. 아, 고맙습니다. 예. 바이. 내가 말해.
3대3. 3대3. 어우. 어! 알아요? 저요? 아니면 이분? 아! 4대3, 4대3. 자, 아, 정말 아. 반갑습니다. 네. 혹시 축구 영상 보셨는지. 자, 같이 어깨 동무 한번 하자. 이중 딱 그런 거 본 거 아니에요? 아, 진짜요? 아, 제가 교육 말고 막 좀 깝치는 컨텐츠 같은 거 좀 해가지고. 네, 축구 팬들이 좀 많이 좀 아,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우연찮게 알게 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 아, 지금 누구 더 알아보기 컨텐츠 하고 있거든요. 아. 본 적 없으세요, 혹시? 네. 아예. 구독자예요? 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네. 그 신동은 디컨터? 어, 같이 찍은 거 봤어요. 아, 디컨터 아시는구나. 다음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 좋습니다. 네. 오케이, 바이. 파이팅. 파이팅. 교포 TV도 봐줘요, 좀. 뭐라고요? 네. 교포 TV. 네. 사진 찍을래요? 네. 어, 사진 찍을래요? 좋아요. 아, 네. 셀카 찍겠습니다. 댓글 써주세요. 저 댓글 잘하는 거 아시죠? 네. 아, 외로운다. 아무도 나를 몰라요. 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됐어요. 나는 안.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교포님, 지금 4대3인가요? 어, 지금 위험한데? 네. 아, 재밌다. 7점까지 가시죠. 7점까지 네. 갑시다. 오케이. 어, 어, 지금, 어, 뭔가 되게, 어, 알아보신 것 같은데? 뭐야? 그쵸. 아니, 아니면 그거일 수 있어. 조스키들 길거리 중간에서 뭐 하는 거야. 관... 좀 사회적 문제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일 좋아하는 힙합 가수가 누구예요? 요. 아, 저는 나. 아, 저 카니스트, 아. 제이지 이런 약간 갱스터들 좋아해요. 아, 제이지? 네. 제이지는 항상 이렇게 그 핵겁이 있어요. 핵겁. 네. 그거 핵겁이 한국말로 뭐예요? 딸꾹질이요? 딸꾹질. 네, 딸꾹질. 딸꾹질 있는 것처럼 랩하면 제이지처럼 할 수 있어요. 한번 해 보실래요? 아범저운이 역. 아범저운이 역. 아, 아범저 제이지다 너 역게. 이렇게 하면 제이지. 비기 스마우스는 이렇게 심장마비 걸릴 것처럼. 어, 비트도 나오네. 안 from the notorious B.I.G. I'm from the two from the M.I.C. And the woman I'm on the end of tragedy. 아, 지금 뭐, 못했나? 저 외국인도 있어요. 외국인 알아본. 왜 모르지? 아, 알 수도 있다. 영하려면 알 수도 있다. 아니, 왜 다 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저보다 훨씬 인기 많잖아. 아, 인기라는 건 잡을 수 없는 무지개죠.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무지개? 아. 레인보우? 네, 레인보우. 잡을 수 없는 무지개다? 네. 왜요? 레인보우는 되게 아름답게, 뷰티풀하게 보이잖아요. 네. 갖고 싶잖아요. Yeah. 근데 you can't touch, right? 어, 그 인기... You can't even feel it. 그 인기는 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니요. 아, 가지기 되게... 힘들다? 아니요, 허상이라 일루전 같은 거. 아, 일루전. 네. 아까 전에 그... You can't disappear. 아. Anytime. 아하. 아, 그래요, 진짜. 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저기, 지금 저 유튜브에서 왔는데, 네. 누구 더 알아보는지 컨테스트 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 이분 아세요? 아, 아니요. 이분 아세요? 모르겠어요. 아, 아. 이거 잠깐 찍어도 될까요? 아, 예. 아, 아, 모자이크 처리해드릴까요? 네네네. 아, 그 이분 아시는 거죠? 아, 아니요. 모르겠어요. 아, 이게 뭐, 뭐. 이름이 뭐예요? 저 영알남입니다, 영알남. 지금 다 미라노. 어, 한국 분들이 아니신가 봐요. 아,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한국 네, 외국인 잘하세요. 네. 아, 외국인? 네. 네. 어, 저도 외국인이에요. I'm from 미국, America. 아, 네. 생긴 건 한국. Where from? 차이나. 어, 차이나. 어디, 어디요? 차이나 어디요? 안녕하세요. 어, 니하오. 상해. 니하오. 난징. 난징. 예. 어. 어. 차이니즈. 워셔. 아메리칸. 아, 나이스 투 미츠 유. 나이스 투 미츠 유. 예. 웰컴 투 코리아. 웰컴 투 코리아. 영, 에, 알. 아. 예.
자, 서브스크라이브 했어요. 예. 네, 저희 채널입니다. 네, 구독입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예. 오케이, 셰셰.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너 지인 필요한 거 없는 거죠? 어, 아는 분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강제로 알게 만들었다. 예, 예. 와, 구독시켰어. 예. 아무고요? 어? 영할래. 예. 어? 저는요. 저는요. 저 지금 컨테스트 하고 있는데 아, 누구를 알아보는지. 예. 본 적 있죠? 예, 본 적은 있어요. 수업에서 만나요, 몰라요? 어! 어! 아, 리얼 클래스! 앉았다! 아직도,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 영알람과 김교포 알아보셨어요. 5초 이상 본 적은 없어요. 광고 5초예요. Get out of here. Way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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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해, 이 새끼. 뉘앙스도 배우는 클래스. Real class! 수업에서 만나요! 아, 와, 스킵. 축구 컨텐츠 네. 봤어요, 축구? 축구는 못 봤어요. 딴 거, 그, 디컨터랑 같이 하는 거. 디컨터! 봤어요. 오, 그게 많이, 요즘에 디컨터 지금 두 번째래요, 네. 오늘. 그 흑인 친구들 같이 있는 거, 그거 봤어요. 아, 이분, 이쪽은요? 저희 아세요? 아, no? 중국인 유학생. 아, 유학생 친구. 아까 전에 저기도 중국 유학생들 있었는데, 네. 네. 한국에 대해서 잘. 안녕하세요. What's your American? 아, yeah. I am American. 메이크월은? 미국인 몰라 미국인 네 아 뭐라고요 그게 미국인 네 미국인 잉잉월은 아 네 England 아 맞나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yeah. Well, nice to meet you 네 아 고맙습니다 광고 다음에 조금 더 봐주세요 네 다음 줄게요 네 파이팅 아 근데 않네요. 이게 아 기분이 좀 그런 게 여기는 이제 컨텐츠를 봐서 알고 저는 이제 광고 때문에 알고 어 컨텐츠가 아니구나라는 걸 반성합니다. 근데 솔직히 어 솔직히 우리가 예상했잖아요 어느 정도는 예상했는데 예상한 것뿐이지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이제 하면서 느낀 게 열심히 해야겠다는 게 네, 지금 느껴지고 네. 1점 남았나요 우리? 어 가면서 이제 있으면 하고 네. 갑시다. 둘 다 지쳤어.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진짜 힘들어. 교포 형은 지금 카메라 드시느라 고생이고 네, 저는 뭔가 무언에 계속 피곤함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튜버 어. 영어 하시는 분이 아, 영어 하시는 분이다. 아, 영어 하시는 분. 아직 그 말 안 했어요? 닉네임 얘기 안 했어요? 아, 그거 봤어요. 리버풀? 리버풀. 축구. 가서 맞는 거. 아. 혹시 리버풀 팬? 아, 저는 첼시 팬. 첼시 팬? 첼시 팬. 아, 왜 리버풀 팬들이 저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지금 아, 저희가 안 그래도 누구 알아보기 컨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어, 바로 아 이름 기억 안 나. 아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아 몰라도 근데 영 뭐죠 영? 아 기억이 안 나요. 혹시 알았어요. 아직 죄송해요. 알 것 같은데 그리고 제 닉네임은 모르신다. 아니야 그래도 영알람스 이겼어. 영알람. 아, 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빨리 가세요. 저 졌어요. 네. 시간 빼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한 분 더 있는 것 같은데. 어 여기. 저요? 네, 아니요. 형 이거 쐐기골. 저희가 지금 그 누구 알아보는지 컨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아. 한 방 더 먹였어요. 아, 뭐지? 영상 다 봤어요. 그. 다 봤어요. 바이. 그냥 끝날 거 기분이 뭔가 안 좋았어. 와, 이렇게 패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알람처럼 저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볼게요. 네. 끝나자고 했잖아요. 근데 뭐 원래 이제 복싱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이제 한 대 더 때려야. 어 진짜 그 느낌이야. 4대 4에서 이제 그만하자. 5대 4에서는 오케이 오케이 했는데 6대 4는 갑자기 오우 쉣. 네. 예상한 것처럼 영알람 씨도 알아봤고 아 전 예상 못했는데 솔직히 왜냐면 설마 아, 그래도 형 저한테는 진짜 형이 진짜 연예인 같은 분이세요 아주 아, 제가 보고 배웠잖아요 아 그래도 선생님 같은 분이죠 만약에 그렇게 선배님이죠.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면은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안정환 여기는 손흥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 하지만 영어 교육에는 나이가 없다 I will come back 제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컴백하면 안 돼 이제 그냥 열심히 할게요 네. 컴백은 already came back 그 have been으로 갑시다 have been으로 I have been back 네. 네. 하지만 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알람 씨 같이 많이 출연해 주실 거죠? 아 그럼요 네, 네. 저도 영알람 씨의 채널 네? 많이 출연할 테니까 yeah. 여러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요? 네, 이 영상을 확인하시겠지만 이제 알아봐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 전혀 세상에 대해서 이제 약간 잘 모르고 살았어요. 영국에 있다 보니까 전혀 없잖아요, 소통이. 처음이에요, 사실 이런 한국에.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데 온 거는 사실상 공식적으로 처음이어가지고. 근데 되게 저는 오히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된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서로 이렇게 에너지를 받네요. 네. 네, 그리고 저도 알아봐주신 분 더 너무 감사한 거 같아요. 되게 많다니까요. 저 만약에 6대0이었으면은 이거를 안 올렸을 수도 있었어요. 교포TV와 영알람 다음에 뵙겠습니다. See ya. Bye bye. Catch you guys next time. Peace.